최근에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 돈과 권력의 추악한 실체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검은 거래 속에서 피해를 보는 건 서민들인데요. 이제 차별과 부조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대기업 이랜드파크가 아르바이트생 4만 4천 명의 임금을 84억 원 체불한 사건. 기업의 배를 불리기 위해 힘없는 알바생들의 근무 시간은 조작됐습니다. 그 매장의 매출을 올리려면 이제 그 야간 수당이나 이런 걸 좀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문을 찍고 일을 해야 된다, 정리를 해야 된다.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대기업들은 사실상 공범 역할을 하며 부도덕한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사회적 책무에는 관심이 없고 이익을 위해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는 기업들. 가진 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시장 질서는 더 많은 차별과 더 많은 착취를 사회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자르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 75만 원 일을 할래 안 할래 그래. 에? 거기서 75만 원도 해야지요. 그냥 너무 한 거 아닙니까?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뒤 첫 주말 촛불 집회. 광장에는 99%의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지금 이곳이 아직 1%를 위한 대한민국이라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희망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어떤 일터에서의 차별을 겪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또 자기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환경 그런 것들을 하루빨리 조성해주는 게 중요하겠다. 그것이 또 정확한 촛불의 민심이지 않을까. 광장의 촛불은 이제 바꾸자고 말합니다. 차별이 구조화되고 대물림되는 부조리한 이 현실을. 최저임금을 못 벗어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죠. 그러니 그 삶이 상당히 버겁죠. 자녀들은 그래도 나같이는 살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그 대학교까지 두 명을 가르쳤는데 대학교를 가르쳤는데도 딸은 졸업은 했습니다. 졸업을 했는데도 그러면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곳이 최저임금 받는 1년 계약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그럴 바에는 저 같은 입장에서는 쇠빠지게 고생해서 왜 가르쳤는가 회의가 막심하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